우선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결혼을 좀 늦게 한 만큼 열심히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실감이라는 게 잘 느껴지진 않는데 일단 식장에 서봐야 알 것 같고요. 그리고 저희는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이 차이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. 서로 그런 느낌이나 그런 기운이 잘 맞고 소통이 잘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아래로 어리든 위로 많든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. 네. 가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제 축복이 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거고 나을 계획인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활동은 계속 자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서로 각자 자기의 길에서 해설돼서 살 거예요. 고양이 10마리까지도 제가 사랑해야 될 임무가 있더라고요. 앞으로 이제 결혼 생활을 이제 서로 더 많이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죠. 네, 감사합니다. 내 사람이니까 내 건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아껴가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사람 되게 잘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예쁘게 잘 살아가서 그렇게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.